자, 원이 존재합니다. 0, 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일단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그릴까? 그냥 좀 새롭게. 오려내기. 자, 붙여넣기. 0, 자, 0,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요. 0, 2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고, 여기는 얼마? 3을 더하니까 5가. 이렇게 되는. 이 위에 점 P가 존재한대요. 일단 P는 어딘지 모르잖아. 근데 넓이가 최대라고 하니까 일단 P를 그냥 여기라고 한번 더 볼게. 나도 모릅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후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어디야? 중심이 원점인 걸로 바뀌어지지. 자, 이 P를 따라 옮기지 않을게요. 얘를 한번 계속 옮겨볼게. 여러분도 한번 옮겨보라고. 신기술이. 중심이 어디? 0, 중심이 0, 0이었잖아요. 0, 0. 이렇게 옮겼어.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옮겨지니까 중심의 좌표가 여기가 0, 0. 이렇게 마이너스 2만큼 옮겨지고. 그러면 이 P점도, 뭐야, 마이너스 2만큼 옮겨지겠지. 이게 놔둬요. 근데 이거를 꼭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도 한번 멋있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칭이동한 점을, 근데 Y축에 대칭이동하면 돼. 이거 자체가 이미 Y축에 대칭이에요. 무슨 말이야? 여기 나, 이게 Y축의 대칭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 이 위로 가겠지, 이렇게 되지. P2-로 가요. 그럴 때, 이 P2-하고, 얘, 한번 보자고. 반지름이 3이니까요. 여기가 3이라고. 근데 1, 마이너스 루트 3. 허우. 길이가 얼마? 2거든? 그러면 여기 있네. 1, 마이너스 루트 3. 이 점이 A야. 그 다음은 3, 루트 3이니까 3이 여기는 3, 루트 3. 이쯤에 있어요. 3, 3, 루트 3이 B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넓이와 이 면이가 이거고 요거죠. 요거. 세 삼각 요 점으로 이루어진 넓이가 제일 클 때가 언제냐를 묻는 거잖아. 그럴 때 P점의 좌표 구하라는데 우리는 P점을 구하지 말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실제로 얘는 어디 위에서? 이 원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위의 점 중에 P2-가 언제 제일 넓이가 제일 큰지를 판단하여 그 놈을 갖고 거꾸로 옮겨주면 돼. 자, 그러면 자, 보자. 언제 이게 제일 크냐? 그 말은 이 직선의 평행함 뭐일 때? 접선일 때가 제일 클 거잖아요. 접선도 두 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여기. 이 점이 P2-가 될 때가 제일 다고 여기는 이렇게 접선이 될 때. 오케이. 그럼 이 접점의 좌표만 찾으면은 이제 P점의 좌표는 찾아져. 오케이. 그럴 때 요 P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 AB의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보자. AB의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요. 얘는 2분의 2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지. 루트 3. 따라서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 중에 접하는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게 핵심이잖아. 오케이. 그냥 찾을게. 수월하게 좀 찾았으면 해요. 왜냐, 지금 하는 게 기울기 할 때 접선 공식 구해서 접점을 구한다든가, 혹은 접점을 좌표 놓고 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데, 실제로 보면 기울기가 루트 3이란 말에서 나는 이렇게 풀어요. 이게 뭐야? 60도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연결할 거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이 3이잖아. 그럼 이 길이는 얼마지? 자, 요 길이 60도니까 루트 3 곱해서 3이 되니까 이 점은 루트 3이죠. 그럼 이 길이는 60도니까 2루트 3이에요. 어우, 힘들다. 이렇게 그릴까, 그냥? 얘 직각이고,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3이고, 얘가 2루트 3이고, 얘가 60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얘를 수선 내려오면 이게 얼만데? 또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잖아? 반.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점의 좌표는, y좌표는 2분의 3, x좌표는 여기가 원점이니까 2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 빼니까 요게, 요 길이는 2 빼기 2분의 1 루트 3 하니까 뭐야? 2분의 3 루트 3이잖아?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이다. 나는 여러분 이렇게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아니면, 아, 여기까지 뭐 찾았으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쉽나? 이게 얼마냐? 60도니까, 이게 30도니까 150도잖아? 따라서 P2-의 좌표는 우리 수트에서 배운 원점을 거리가 3이면서 150도니까 3 코사인 150도, 3 사인 150도. 참 잘 푼다. 그래서 이게 2분의 루트 3. 맞지?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이렇게는 중학교 푸는 거. 얘는 수원으로 푸는 거. 이 단으로 풀면 어떻게 돼? 아, 지금 너무 오래 먹고 있나? 기울기 할 때 공식 아니야?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를 알고 있으니까 y는 루트 3x 풀마 반지름이 3 루트 얼마? m 반지름이 뭐지?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4네요. 그래서 얘는 루트 3x 플러스겠지? 플러스 6이잖아. 자, 그 다음에 센스 한 개 더 할게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이 점을 좌표로 할 때 공식이 뭐지?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게 x1, x, y1, y는 r제곱인데 얘가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야? 3인 원이니까 얘가 x1, x 더하기 y1, y는 9예요. 근데 구한 게 이거야. 그럼 이건 어떤?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y는 6이잖아요. 얘니까 어떻게 돼? 얘를 3으로 나누고, 아, 여기를 뭐로? 2로 나누고 3배 하면 돼. 2분의 3 하면 되니까 x1은 뭐야? 얘를 2로 나누고 3을 곱하니까 2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고, y1은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최선. 오케이. 나는 일단 요렇게나 요렇게 풀 건데, 이렇게 푸는 거에서 뭐라 접점할 때 공식과 기울기 할 때 공식을 교묘했으면 접점의 좌표도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확인해 주시고 이제 답을 구해야지. 답은 일단은 자 봅시다. 답은 지금 현재 P2-가 어떻게 돼? P2-가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콤마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P'는 어떻게 돼? 얘를 Y축에 대칭 이동시켜야 되잖아. Y축에 대칭 이동시키니까 X 무호를 반대라니까 2분의 3 루트 3 콤마 2분의 3.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위로 밑으로 2 내렸으니까 쓰니까 위로 2 내리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제 답은 2분의 3 루트 3 콤마 2를 더하니까 2분의 7. 그래서 답이 얘가 답이 된다. 자, 오케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잘 확인을 해 두자고. 그림을 갖고서 쭉 해서 묘사를 한 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거냐를 고민해요. 처음부터 이거 옮겨서 구하는 순간 힘들어지니까.